네이버에서 윈도우 10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1원짜리 그리고 10원짜리 제품들이 나옵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얘를 클릭해보면은요,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사도 될까요? MS 공식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10 홈 가격은 208,000원이고 프로는 324,600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종돼서 판매를 안 하지만 기존 판매가가 저랬어요. 그런데 저걸 9,900원에 판다고요? 헬레 남은 거 떠리하는 거겠죠. 소프트웨어가 배추입니까? 떠리하게. 저건 작물 사시는 것과 똑같아요. 작물 아시죠? 훔친 물건. 작물 사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내거나 교도소 가거나. 윈도우는요?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보안 업데이트가 막히거나. 한술 더 떠서 작물 사놓고 MS에다 기술 문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 10을 저 가격에 판매한다는 건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볼륨 라이선스를 몰래 파는 건데요. 회사나 단체에서 윈도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라이선스가 PC마다 부여되면 입력하기 번거롭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임직원 수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데 그중 10%만 PC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려 12,000개의 라이선스를 일일이 입력해야 됩니다. 저거 프로그램 관리자 입장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의 라이선스로 모든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볼륨 라이선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윈도우 10 대란 때 구매한 건데요. 2016년 12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소위 윈도우 10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윈도우 10 홈은 4,000원, 프로는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구매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크랙으로 생성한 건데 윈도우 10 정품 키를 크랙으로 불법 생성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이메일로 크랙 파일과 사용법을 보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윈도우 10이건 윈도우 11이건 가격이 정상가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건 떨이나 중고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 불법입니다.